네, 어제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구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희망의 빗줄기가 되길 바라며 한국투자증권 남녀스타 최용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제 희망이 내수주 좀 봐야 되는가? 네. 하반기에 어떠한 내수주를 봐야 되는가? 시장 꺾였나요? 그래서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네. 그 첫 번째 질문, 뭐 시장 꺾였나요? 라는 부분은 일단은 뭐 완전히 꺾인 거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충격이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일단 넘어섰기 때문에 이 달러를 이용해서 이제 원화를 매수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의 좀 매도 압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데려오면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 같은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환율이 1,100원 위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정장 속에서 부각될 황금주 어떤 걸까요? 내수주 가운데 어떤 업종을 많은 것들 중에서 주목하세요? 일단은 예, 통신주 쪽을 먼저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자산가치주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신주를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네, 뭐 싶어요. 요새 이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5G 관련해서나. 네. 네. 일단은 뭐 5G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통신주 자체를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체력이 강합니다. 통신주가. 일반적으로 뭐 장비 회사나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도 좀 낮고 좀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 통신주들 특히 이제 뭐 KT나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들은 매달 이제 꼬박꼬박 현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매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영업이익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기다 이제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어떻게 보면 5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육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동안 저희 이제 통신사들이 보편 요금제나 아니면 요금 인하 압박을 네.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고 예.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세 종목이잖아요. LG 플러스 KT, SK텔레콤 그 가운데 뭐 특별 종목이 있는가 궁금하고요. 사실 예. 이와 관련해서 통신주도 좋지만 통신 장비에 대한 목소리를 네. 내는 전략가들도 많거든요. 네. 일단은 뭐 통신주에서는 저는 KT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뭐 통신 장비에서는 뭐 KMW 같은 기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단 KT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KT를 제가 왜 굳이 이제 KT를 꼽았냐면 KT가 가장 PBR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성 부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 많이 꺾이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부동산이 가장 튼튼한 KT를 좀 갖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PBR 0.4배에서는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항상 반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KT는 거의 PBR 0.5배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PBR 0.4배가 아니라 0.5배 부분이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KT가 이 상태에서 10% 이상 하락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점상에 있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KT를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KT는 현재 시점 주변에서는 거의 이제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좀 내리막길이죠. 3만 원에서 그렇습니다. 뭐 2만 7천 원까지. 예,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보편 요금제나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저점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가격대 에서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32,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6,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실적은 좋은데 빠졌다. 이제 반영될 시점이다. KT입니다. 내수주 가운데 먼저 통신주 여러 측면에서 차트나 뭐 업종 펀더멘털이나 실적이나 봐야 된다 했는데 지금 26,000원, 7,000원에서 보시고요. 목표가는 32,000원입니다. 자, 앞서서
당분간 방어 내수주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께 어떤 업종을 추천해 주시나요? 라는 질문에 통신주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가 자산주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자산주라고 하면은요.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간략하게 예를 좀 들자면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가 되는데 뭐 현금이 한 800억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금을 제외를 하면 200억에 그 회사를 살 수 있겠죠. 이만큼 경기가 안 좋을수록 현금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자산가치주가 종종 부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펀드멘털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청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치주들일수록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잠시 이런 기업들로 뺐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떨어져도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갖고 온 종밀은 영풍정밀이라는 회사입니다. 주목하시는 거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고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예. 일단 이 회사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성 자산에 좀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순현금만 370억이 넘는 현금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영풍이라는 기업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고 고려아연의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가치만 합치더라도 거의 1,400억이 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와 현금만 따져도 최소한 1,700억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풍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한 1,4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보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을 초월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든든하게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영풍정밀이 이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이 회사가 현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밸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즉 현재 경기 민감성 종목군에 해당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에서 자금이 조금씩 빠지면서 동사도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장기간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 회사를 통째로 매수한 뒤에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판다고 하더라도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차트 볼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일선을 오늘 좀 지탱해주면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어저께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거래일 전에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바닥권 어느 정도 좀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실 때 어떻게 매수를 하시면 되냐면 네. 지금 시점에서 100% 몰빵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차분히 거래량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좀 나눠서 매수하시는 관점이고 이렇게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 보면 한 번쯤 위로 시세를 튀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1,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8,100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풍부, 거래량에 실리면 끝장이다. 자, 조정장에서도 끄떡없는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심 갖는 영풍정밀 오늘 자산주를 당분간 방어 내수주에 집중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KT와 영풍정밀 최근에 이 통신과 자산주도 네. 뭐 그렇지만 이 아까 얘기한 우리가 패션주도 네. 그런 시점에서 충분히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뭐, 좀 틈새시장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한섬이라든지 뭐 LF라든지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법인세율 부분을 조금씩 건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율을 건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내수 시장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패션주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혹은 뭐 롯데쇼핑 같은 내수주들 위주로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큰 방향 자체가 결국에는 내수 경기 확성을 원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 충분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자라는 것에 한 표 크게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조정장 속에서 매수해 볼 만한 나중에 상승 아직 두각을 나타낼 황금주들 살펴봤습니다. 내수주 위주로요.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안녕스탁 최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원? 일단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65만 원짜리. 지금 제 포트의 최대 매수 금액은 40만 원 정도입니다. 값비싼 아이들로 골라오셨어요. 저한테 사지 말라고. TV로 보는 즐거움. 채팅에 참여하는 즐거움. 내 계좌의 수익을 보는 즐거움. 프로가 되기 위한 이 박앤커의 도전 계속됩니다. 100만 원에 400 더. 진짜 투자를 시작합니다.